지금 유상범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.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국민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보수 정권은 미국과 함께 한다고 하는데 미 백악관이나 미 국무성, 블링컨 국무장관이나 캠벌 부장관, 우리나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? 이번 정신 나간 미친 바보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전 세계가 우리 모든 경제가 우리 국민이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계엄을 막은 것은 민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. 그리고 젊은 군인, 경찰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관건은 한동훈 대표에게 있다. 그래서 만약 한동훈 대표가 솔직하게 이번 탄핵을 국회에서 찬성하겠다 하는 발언이 나오기 전에는 믿지 못합니다. 간동훈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당 의원들의 충정을 이해를 하지만은 그 현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도 중요하지만은 현안 문제에 대해서 활발한 엄격한 질문을 하고 관계 장관들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민주 대한민국 국민에게 젊은 군인에게 젊은 경찰에게 하는 보답이라 생각해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리되면은 오후에 참석을 하더라도 이대로 법사위는 계속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